그래서 저는 좀 새라는 동물이 굉장히 옛날부터 부럽고 좋아했던 동물이었는데, 이 새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, 날개를 가지고서. 근데 제가 그런 속성을 동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, 제가 항상 이 사회 속에서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생각을 드렸어요.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정상적인 인간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권장을 하잖아요. 뭔가 어딘가로 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을 쫓아가는 것들을 약간 안 좋게 보는 풍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. 다들 좋은 학교, 좋은 대학을 나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는 걸 목표로, 안정적으로 사는 걸 목표로 살게 된 사회인 거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만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그런 사람들의 사회 모습들을 새 머리를 한 인간들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유로운 새가 날개를 스스로 버리고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몸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새 머리를 한 인간을 계속 그려오다가 도도새라는 새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. 그 인도양 에 있는 조그만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았던 새예요. 이 도도새들이 옛날에 살 당시에는 원래 날수 있었던 새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섬이 먹을 것도 많고 천적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섬의 환경에 안주해서 스스로 날개를 포기한 거죠. 날개가 퇴화돼서 없어진 거예요.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이 섬을 찾게 되고 이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새들은 나는 방법을 스스로 망각했다 보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너무나 쉽게 멸종되고 마는 거죠. 일현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서 작가를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을 해요. 이제 그 프로젝트는 작가가 계획한 여행을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공모입니다. 미술관 측에서 항공권 같은 것들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로 한 달간 떠나서 표현 연구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배 이상으로 막막했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당시에 졸업을 막 했을 시기였고, 작가라고 불리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시기였기도 했고, 사실 답을 찾으러 갔던 건데 답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.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도도새를 찾으러 간 거니까요. 그리고 그거를 대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내 생각을 도도새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도도새를 계속 답도 없이 그려왔던 거죠.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존재하지 않는 도도새를 찾아서 그 섬에서 한달 동안 보내는 시간들이 쫓고 쫓기는 어떤 추격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, 그리고 이제 정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그리고 그 모리셔스라는 섬은 어쨌든 열대에 굉장히 우거진 정글의 섬이었는데, 마치 그 복잡한 정글이 지금의 복잡한 현대사회랑 좀 유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복잡한 뭔가 길도 알 수가 없는,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그런 복잡한 정글 같은 현대사회에서 헤매는 현대인들이 이 도도새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정글 속에서 헤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도도새의 도상으로 나오게 된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제 작품에서 보이는 도도새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시면은, 저는 거기서 좀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상상의 여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도도새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도도새들이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그런 도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대입해서 보시거나, 뭐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상상력의 여지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떤 답을 제가 정확히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, 저는 뭐 도도새가 어떤 꿈과 자유에 대해서 그런 표상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지만,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나의 상황도 다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 비춰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확장되면서 여러 담론이 생기는 게 작가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오히려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꾸준히 하는 거, 좀
그리고 인내하는 거 좀 성실하게 어떻게 하나 계속 파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최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루틴이 때문에 습관화된 거겠죠. 아무튼 습관이라는 거는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의 목표는 그냥 작가로 살고 싶다였어요. 내가 그 작가로 생존을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나의 생각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림은 나 혼자 그리지만 결국에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작업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. 근데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 작품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앞으로도 사실 그래요. 내가 정말 뭐 옛날에도 내가 스타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제 그림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좋아하는 일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죠.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뿌듯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공감하시는 이야기들을 작업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작품으로 계속 기억되고 같이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